김정난 결혼 나이 고백. 탤런트 김정난 결혼에 대한 생각. 김정난이 결혼을 왜 하지 못하는지 과거 성일국이 큰 상처가 되었는 것 같네요. 탤런트 김정난 나이는 46살, 1971년 7월 16일. 김정난 프로필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원래는 본명 김현아로 활동하다가 1997년 김정난으로 개명했었죠. 잘 알려진 것처럼 김정난 전 남자친구는 성일국이었습니다. 김정난과 성일국은 2002년 KBS 아침 드라마 인생 화보에 출연하게 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둘은 2005년 전으로 결별했고, 이후 성일국은 2008년에 정승연과 결혼하게 되었고, 김정난은 현재까지 혼자 살고 있죠. 그런데 김정난의 고백이 안타깝네요. 탤런트 김정난 사진. 김정난은 작품을 하면서 상대 배우에게 끌린 적도 많았고, 심지어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성격이 정말 까다로워서 시집을 못 가는 것 같다. 이때 김정난은 성일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성일국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잘못을 돌리는 모습이 좀 안타깝네요. 그만큼 김정난이 착해서 그런 거겠죠. 김정난 이상형 역시 의미심장하네요. 김정난은 샤이니에서는 온유를 좋아한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그리고 쥐드래곤 역시 매력이 넘친다. 자기 전에 쥐드래곤의 뮤직비디오를 10번 넘게 보고 잔다. 김정난은 이상형은 취미가 같은 남자이다. 영화와 공연을 같이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가 좋다. 그런데 그런 취향을 다 가진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더라. 김정난은 그래서 한때 수의사를 만나볼까란 생각도 했다. 그 정도로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만나기가 싫다. 김정난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형도 바뀌는 것 같다. 과거에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예민해 보이면서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한 남자들 때때로 무서워 보여도 그런 남자가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배려하고 자상한 남자가 좋더라. 항상 내 옆에 있어주고 또 눈빛이 따뜻한 사람을 좋더라. 성일국 역시 배려하는 남자라기보다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김정난은 이제까지 일을 그만둔 적이 없다. 그래서 외로울 틈도 없었고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지금 나이가 되었지만 크게 아쉽거나 절박하지는 않다. 김정난은 그런데 지금 내 나이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내가 속도 위반을 해도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을 나이지만 속도 위반할 대상이 없다. 김정난은 빨리 공개하고 빨리 가야지.
천생연분을 만났으면 당장 결혼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란이 결혼이 그리 절박하지는 않지만 천생연분을 만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할 것 같네요. 하긴 나이가 좀 되긴 했죠.